김경신 이사입니다. 편하게 김이사라고 부르시면 됩니다. 선대 회장님 때부터 이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. 이쪽은 트랑. 거미야? 한국말은 못 알아듣고 자근자근 사모님 주방일을 도울 겁니다. 작은 사모님이요? 회장님 사모님은 그냥 사모님. 큰 며느님은 큰 작은 사모님, 그리고 작은 작은 사모님. 복잡하네. 주간 일정표? 이게 다 뭐예요? 그동안 작은 작은 사모님 일과입니다. 아니, 무슨 한쪽으로 며느리 일과가 미용실, 쇼핑, 마사지, 골프 이건 하나 없고 죄다 쌤 집안일만. 원래도 이집 가사 노동은 작은 작은 사모님 몫이었습니다. 이걸 제가 다 했다고요? 물론 여럿이 나눠서 했죠. 그런데 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통해서 기억상실증 걸렸다라는 소문이 날까봐 나랑 쟤 빼고 메이드를 몽땅 내보냈단 말입니다. 이 말인즉슨 다친 건 작은 사모님인데 독박은 내가 쓴 거예요. 그 공백 작은 작은 사모님이 채워야지. 안 그러면 내가 쟤 데리고 이큰집 살려면 어떻게 다 합니까? 얜 한국말 못 알아들어서 장도 못 봐요. 양심이 있으면 순순히 도우세요. 아니, 이 집에 사람이었는데 왜 나만요? 사모님은 작은 작은 사모님이 팔을 분질러 놨대고 한성의 전무는 회사 일로 바쁘고 큰 작은 사모님은 아들 육아로 피가부로 정신이 없고 한성민은 내가 싫고요. 아니, 돈쓸 시간도 모자르겠구만. 무슨 집안일을 이렇게 하라고.